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625일째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으시고 7절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거기서 총회장 또 노회장 연석회의 11월 3일까지 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뉴욕 신일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11월 8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을 제가 가지고 가서 또 노회장 회의에서 얘기하고 또 부흥회도 잘 마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큰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신우 목사님이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장례식이 있게 되는데 어제 제가 김광태 집사님 신방을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복근 집사님, 소냐 권사님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복근 집사님, 소냐 권사님 아버지세요.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제가 이게 캐나다 가기 전에 뉴욕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감동이 와서 제가 소냐 권사님에게 물어보니 병원에서 이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는 아직 살아있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나왔는데 얼마 후에 제가 그 의사가 아마 7일에서 10일 정도 하늘나라 갈 것이다. 7일 늦어도 10일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바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제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어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신방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다 인계했으니 목사님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신 후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구나 감사했어요. 오히려 예 때를 놓치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게 목사님 끝까지 아버님을 잘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소냐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하늘나라 가도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야 될 천국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가든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교회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상 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또 저녁에 우리 크리스티나 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그전에 전화로 전부 구원의 확신이랑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늘나라 가졌대서 아마 다음 주간은 제가 없지만은 홍 목사님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장례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료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용과 미가엘입니다. 이 용은 용에 대한 명칭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서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예,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참수하는 자라,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예요. 예, 호는 정관사고,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예, 나누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들을 나누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누고 파괴시키는 죄악을 행한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하와를 깨웠어요. 거짓말로 깨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이사야서 14장이에요. 에스겔서 28장. 그 두 가지에 보면 원래 하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을 때 루시퍼라고 지,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렇게 천사장이 나오지요.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입니다. 그런데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이 엘을 붙여서 천사장들이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구약에는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 외경에 보면요, 라파엘, 파누엘 뭐 여러 가지 천사장들이 나오는 중에 그 천사장, 예, 여기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아름답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존귀하게 세워줬어요. 하나님 앞에 온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드자로, 찬양 리드자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비파를, 소고와 비파를 예배했다. 이건 찬양하라는 거예요. 높여줬더니 교만해졌어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가장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비길 것이다. 그 자리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뺏겠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하나님 자리를 뺏겠다. 우리 인간이 그 마귀가 쫓겨 내려와도요,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인간, 이쪽에 마귀니까, 영적 존재니까, 타락을 했어도, 쫓겨나서도 그는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짓밟아버려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어떻게 이기느냐.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천사가 이깁니다. 천사장 가브리 미가엘이 천사 군단 3분의 1을 끌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사령관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와 그 쫄개들과 싸우는데 반드시 이깁니다. 3분의 2니까 남아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 공중으로 쫓겨내려, 하늘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나서요, 공중에 쫓겨나서, 이 공중이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이 있는 공중 정도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우주의 이 공간, 스페이스, 이 공간에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입신해서 천국을 가는데 양쪽에 천사가 딱 받들어 갖고 쫙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마귀 떼들이 막 가는 걸 막 방해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의 빛나는 천사를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 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우글우글거리면서 방에 공작을 펴는 그게 공중권세입니다. 공중권세. 6천년 인류의 역사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마귀, 호, 디아볼로스 나누고 파괴시키는 전쟁, 가정, 사람의 마음을 나눠요.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켜 이혼을 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교회를 파괴시키고 모든 나눔과 파괴, 분열의 역사는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람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은 대제가 할 수 없으니까, 쫓겨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예요. 아담에게 남자가 집안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결혼식 할 때 늘 쓰는 용어인데, 그런데 아내와 하나가 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 따먹고 하나님과 깨지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또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은지라.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에게 여러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살살 달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세요.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사자가 병들면 하이에나가 달려오듯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도 이 어린 아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엘리스 올리버, 물론 아버지가 강한 훈련을 시키지만 애들이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끌고라도 나와. 너 어제 저녁에도 찬양하며 밤늦게까지 찬양해. 오늘 새벽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음란하고 배역하고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를 통과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전 3년 반을 통과하고 들림받으려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군사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만 놔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고기가 있죠. 이름이 뭐죠? 연어예요. 연어. 연어는 희한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직도 신비롭습니다. 뭐 물맛을 보고 올라간다. 아니, 태어나서 바다로 돌아다니다 물맛을 보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참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 아주 희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천국으로 돌아가. 우리 한국말 너무 멋있지요.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복근 집사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티나 박 집사님의 아버지 정기철 집사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돌아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죄짓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정기철 집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피를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는 정기철 집사, 이복권 집사, 너 나의 피를 믿고 나의 죽음이 너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니,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커넥시켜준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복권 집사님도 구원받고 정기철 집사님도 구원받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언젠가는 병이 들어서 기적적으로 나아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여러분 불교, 유교, 뭐 마호메트, 공자,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 세계 뭐 4대 성자니,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 구원을 못해요. 예, 여러분 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I am the way 그랬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영생 얻는 유일한 길, the way이지 away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로 구원 얻고 영생 얻을 자는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잘 믿으면 부와 귀와 존귀함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영광스러움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가 뭐 100년 가겠어요? 200년 가겠어요? 1000년 가겠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1억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잠잤다 그럽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서 변화되어, 홀련이 변화되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하여 홀련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들이 홀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최고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만 전하면 막 가슴이 막 끓습니다. 뜨겁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북극 빙하, 빙하 알래스카 가니까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 알래스카 땅이 얼음 땅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육지가 생겼다는 것은 빙하가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바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많은 섬들이 지금 잠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십 년 안 돼서 그냥 육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막 잠긴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 3년 반 지나 공중재림 있고, 그때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전가하는 말씀을 인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충성함으로 저들을, 마귀를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만 들림받아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림받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히 소수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손을 잡고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광과 환희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예수님 공중재림 끝나면 이 땅에 대환란, 적 그리스도의 등장,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다시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11월 8일 돌아오면 다시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장차 적 그리스도가 등장,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그가 666 인을 치고, 지금 성령의 인을 못 받으면 666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 타고 성천하에 올라가는 건데, 성령의 바람이 끝나면 전쟁의 바람이 옵니다. 광풍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철치 멤버가 아니라 성령 받는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하여 예수의 피, 예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로 승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친척들, 우리 구역 식구들, 적어도 내 마을은 책임져야 돼.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합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이런 환희와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겼다.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저는요 주일날 올머스도 설교 전에 찬송할 때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그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성도들이 찬송이 기도지 않습니까?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함께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복음 전할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신자로 만들었어요. 구원은 뺏을 수 없으나 무기력한 신자로 만드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 시간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먹가 지금 언제가 흰눈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힘을 얻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예배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똑같은 인물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 계명성이 됐어요. 너 하늘의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찍혀서 하늘에서 쫓겨내려갔느냐, 음부까지 쫓겨내려갔느냐, 반역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뭐 돌 부처 앞에 절한다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 이성이면 이성이, 그것이 또 자녀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요 하나님보다 더 찾게 만드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드니까 맨 머릿속에 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살릴까. 여러분 정말 감람류 포도주 외에는 다 꿈주리는 시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란 대공황이 옵니다. 여러분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파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그러나 감람류, 믿음 충만, 포도주, 성령 충만한 신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10장, 11장, 12장에 계속해서 제가 들림받는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미 들림받는 사건이 끝났으니까 12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 거한다는 말이 스케논테스 이것은 장막을 친다, 집을 거기다가 짓는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는 파괴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폭탄, 지금 뭐 푸틴이 핵폭탄 만지작만지작 그러잖아요. 그건요 만약 썼다면요 다 죽습니다. 인류가 다 죽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탄은 전 세계 지금 우주
이 지구 주위에 지구 주위 바퀴를 돌고 있는 200개, 지금 이 얘기도 15년 전에 얘기해요. 15년 전에 200개의 우주 버스가 도는 거예요. 우주선을 날려서 거기에 핵탄두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눌렀다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각 나라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우주 버스에서부터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거기서부터 미국과 소련이 싸운다면 각 상대국의 2만 명이 사는 그 도시, 2만 명 이상 사는 도시를 향해서 수천 발의 막 핵폭탄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3분의 1이 삼림이 초목들과 나무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핵전쟁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다의 생물, 바다의 배 3분의 1이 다 깨져 생명이 죽어요. 그건 핵전쟁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9장에 모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난다. 바람을 붙드는 천사에게 바람을 놓아라. 여러분, 지금은 이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추수기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이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이방인 사람들보다도 100배, 1000배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사무치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너무나 완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금은 아니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이 복음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민족이 다 구원받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다.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에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 민족적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민족이, 나라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뒤에서 바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보병의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선교의 포병의 나라, 미사일을 쏘는, 기도하며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한국을 받쳐주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무너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다민족 연합기도에, 나라 살리기 기도에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미국의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해야 우리 고국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미국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의 뜨거운 불꽃을 안고 가면 오늘 나라 살리기 625일째입니다. 천일까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한국 민족, 한인교회만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명이 모여도 새벽 기도합니다. 5명이 모여도 새벽 기도합니다. 100명이 모여도 새벽 기도합니다. 미국은요, 윌로우 그리 커뮤니티 철지 만 명 이상 모입니다. 시카고에 세델백 교회 만 명 이상 모임. 그 어마어마한 메가 철지 가봤더니 새벽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성숙한 프로그램이 있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 새벽기도 하는 민족, 여러분, 미국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 대한인 한인들, 한국 땅에서 온 한인들만이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를 만들고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복된 민족이에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미국을 깨워 천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평등법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까? 그게 벌써 상원의원에 올라가서 통과돼야 될 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법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평등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차별금지법, 평등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똑같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평등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타락한 악한 법이 있는지 몰라요. 이 민족을, 미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악의 법입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제 11월 달 들어서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인데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연합 모임을 가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한국의 목사님들이 깨어났습니다. 정체를 알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마귀가 쓰는 핵무기입니다. 평등법, 마귀가 쓰는 핵무기입니다. 이 마지막 이 법을 끝까지 여러분 통과지 되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는 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핵무기를 오늘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 사명을 갖고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서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고 자동차 바퀴바퀴마다 지켜주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넘어뜨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주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한 후에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들림받아 올라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그 공중 장막에서 마지막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내려옵니다. 그 공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세상 말로 혼인잔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의 기쁨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잔치할 때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땅과 바다는 화이설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남는 자가 될 것이냐 들림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알곡신자냐 쭉증이신자냐 순금신자냐 도금신자냐 나누어지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부부라도 나누어지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절반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남습니다. 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림받는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한때 잘 믿었던 사람이 그런데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예수님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재림을 기다린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다리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절반이 들림받지 못한다는 얘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등잔에 불꽃이 깜빡깜빡 꺼져갑니다. 여러분 찬송해보리. 한때 열심히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충성했던 충성해불, 찬송해불, 기도해불 그 열정, 패션 다 식어서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도와달라. 기름 좀 도와달라. 냉정해요. 마지막 때는. 나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 거 아니니 빨리 가서 기름 장사에 가서 사라. 왜냐? 기름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지금 꺼졌다?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꺼져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이 조금 붙어있는데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5년 전에 뭐 3년 전에 열심히 전도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고 충성했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흐르는 물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깨어라 준비하라 신랑이로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들림받는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잠자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외칠 때 불같이 외칠 때 말씀이 불이 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준비하는 성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주님의 공중 재림은 너무나 가까웠어요. 잠자다가 맞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될 것이냐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가도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들림받는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자는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소돔성이 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기준을 보십시오. 여러분 롯도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그 위경 가운데 환란 가운데 소돔성이 불탈 때 건져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너 빨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봐라. 그 건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그 성에서 가정한 죄악을 인해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의분을 갖고 있는 자, 중부기도의 눈물이 있는 자, 깨어있는 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내가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들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죽여라. 나머지는 죽여라.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장로들부터 먼저 믿은 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서 진노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절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가슴이 서늘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을 전하고 속이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한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받아요. 말씀 듣는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미가엘 군단이 이길 때,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가며 이 땅은 화가 있을진저 하늘에 들림받은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남는 자와 올라가는 자가 갈라질 때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손잡고 우리에게 속한 구역 식구들, 우리에게 속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들 다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선교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위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